폼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더 보자면, 보다시피 방금 우리가 리스판스라는 넣었잖아요. 넣으니까 이렇게 리스판스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죠.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라든가 해서 응답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응답한 사람들의 목록과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리스판스 탭입니다. 현재 한 사람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드는 장소에서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를 추가한다거나 드래그앤드롭 방식이죠.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넣어서 설문지를 조금 더 아름답게 센스 있게 그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주로 넣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카피 유튜브 URL을 하나 해서 넣어보면 됐습니다. 이거죠. 셀렉트하면 이렇게 설문지에 영상도 포함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부 테스트가 요게 우리가 했던 거죠. 잠깐만 밑에 거 좀 지워버리고, 여기 주주명부였죠, 그죠? 링크 넣었던 거 클릭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폼이, 그죠? 이제 이미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다시 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할까요? 장길산으로 할까? 장길산, 그죠? 그리고 전화번호 넣고 주식의 종류, 이메일 gmail.com, 그리고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되고 Submit. 그러면은 보다시피 주문명부에서 방금 우리가 넣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트와 폼 사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동이 되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어떤 설문지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합니다. 설문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를 낸다거나 퀴즈를 낸다거나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판스가 조금 전에 1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2로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summary 보면은 주피트 외에 방금 우리가 넣었던 장길산도 이렇게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이제 샌더 기능은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죠. 그죠? 살펴본 거고, 구글 플러스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트위터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다음에 include form in email, 이메일에 추가 폼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피트에게 보낸다 그러면은 폼 자체가 메일 내에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링크를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메일 속에 그냥 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편리하고 아주 정말 좋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능이죠. 이걸 이용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쪽지 시험을 치거나 할 때도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메일을 보내면은 이메일이 도착하면은 노티피케이션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반짝반짝 뜨잖아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 같은 걸 칠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 외에 이제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또 좀 색깔을 또 바꿔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애드온도 있습니다. 애드온 파트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구글 시트에 애드온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애드온 있죠. 이것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